오늘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1월 17일 오전 10시 11분 온수 14초에 지진 규모 4.5가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7km입니다. 이로써 1월 1일부터 17일까지 23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작년 5월 이후로는 7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시모다 4.9, 1월 2일 지바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즈제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츠시 지진 규모 4.4, 1월 9일 일본 혼슈 지진 규모 4.3, 1월 9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지진 규모 진원의 깊이는 32.4km, 일본 1월 10일 일본 후쿠시마 나미야에서 지진 규모 4.5 진원의 깊이는 46.7km, 1월 11일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47.3km, 1월 11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 규모 4.4 진원의 깊이는 519.1km, 1월 12일 홋카이도 요이치 지진 규모 5.9, 1월 12일 진원의 깊이는 211.5km, 1월 12일 혼슈 도치기현 오야마에서 145km 정도에서 지진 규모 4, 1월 14일 혼슈 도치기현 오야마 지진 규모 4.1, 1월 15일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7, 1월 15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지진 규모 4.8, 1월 15일 미에현 토바에서 지진 규모 5.2, 1월 16일 홋카이도 쿠시로 지진 규모 4.3, 1월 16일 야마다 지진 규모 4.6, 1월 17일 후쿠시마 이와키 지진 규모 4.5. 오늘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이와키는 2016년에 강진이 발생하여서 이와키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들이 대부분 밑으로 떨어지던 CCTV 영상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지진으로 도후쿠 신간센 등 철도 운항이 일부 중단되었었고 센다이시에서는 65세 여성이 자택에서 넘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건 당시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었었는데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서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하였다면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으니 서둘러 대피를 하고 재해 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 열도를 지옥으로 몰고 갔었고 지금도 그 지옥이 여전한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2016년 11월 22일에도 일본 후쿠시마에 또 한 번 강진이 발생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서 이야기현 센다이를 공포에 밀어넣었었습니다. 후쿠시마 센다이는 5년 뒤에 또다시 1m 40cm의 쓰나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지진이 2021년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미 직감으로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말을 안 해줘도 이제는 일본 대지진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서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나라도 일본의 대지진이 동일본이 아니라 서일본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동해안 부근인 일본의 서쪽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함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6.0 이상 중에서 5분의 1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비록 화산과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하여도 확실한 것은 지진은 화산 폭발을 유도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브레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질학자들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후지산의 폭발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4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에 위치해서 지반이 극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진 규모로서 안정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대지진들이 작은 소규모의 지진들이 반복되다가 6.5 이상의 지진이 한두 번 있은 후에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7.0 정도의 지진이 한 번 정도 있은 후에 대지진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일본이나 중국 쓰촨성대 지진 역시 대지진 발생 이전에 6.3에서 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6.5의 지진이 일어났으므로 2021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두 번이나 일본 지진에 따른 쓰나미가 한국의 동해안에서 발생했었습니다. 1983년 아키타현의 규모 7.7 강진은 울릉도와 강원도 삼척의 쓰나미를 몰고 와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되고 두 명이 부상당했었습니다. 또한 어선이 파손되면서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1993년에는 홋카이도에서 지진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일본에서만 240여 명이 사망하고 울릉도와 삼척에서는 쓰나미로 선박이 35척이 파손되었습니다.